자, 이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5월에 자동차 수출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반도체 대란에도 우리 자동차 업체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성장주 중에 또 하나의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임순재 대표에게 팁을 들어보죠. 자, 두 번째 이슈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입니다.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막 반도체 쇼티지 뭐 이런 이야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네. 의견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반도체 그 수급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 회사들 이제 셧다운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.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현대, 기아 다 지금 뭐 중간중간에 셧다운을 뭐 일주 단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아, 과연 이제 그 자동차 판매가 얼마만큼 늘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. 네. 뭐 일단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4월, 5월, 뭐 6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. 뭐 이런 이제 횡보세가 뭐 주가는 이제 횡보를 하지만 실적은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5월 판매량 자체가 이제 전년 대비 이제 10%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체 이제 자동차 대수는 25만 6천 대가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두 달 연속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작년에 이제 기저효과가 좀 있었던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. 주력 판매 모델의 이제 판매가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였다라는 게 이제 그 큰 이제 상승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내수 부분은 조금 주춤을 했지만 수출 쪽으로 상당히 좀 증가를 했습니다. 수출 금액은 이제 34억 9천 달러로 해서 이제 93.7%를 증가를 했고요. 네. 특히 이제 친환경 차량하고 이제 제니시스 같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그다음에 SUV 차량의 이제 판매 증가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친환경 관련된 차량 같은 경우에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금 보이고 있을 만큼 네.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친환경 같은 데는 특히 이제 내수 같은 경우도 뭐 한 56% 증가를 했고요. 수출 같은 경우도 36%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그다음에 또 친환경 차가 이렇게 잘 팔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 차의 이제 판매 비중도 작년 5월에는 한 10% 정도에 불과했다가 올 5월에는 17.8%로 뭐 거의 배 가까이 70%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그렇네요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하반기에도 뭐 계속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이제 이슈는 우리는 계속 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의 수급이 좀 원활하게 이제 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이제 MCU가 관련돼서 제일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이제 TSMC였는데요. 네. TSMC가 기존의 생산량보다 한 60%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는 조금 이제 반도체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 친환경 관련 차량에 대한 생산량도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판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출시한 지는 좀 됐지만 저희가 구경을 못 하는데요. 6월 달부터는 월 4천 대 이상의 지금 출고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슈몰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친환경 관련된 그런 이제 부품이나 자동차 관련해 쪽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환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급속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.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자동차가 금요일 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뭐 이런 조정이 뭐 일단 뭐 일시적이고 뭐 단기적일 확률이 좀 많고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들은 뭐 지금 2월 이후에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양세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특별하게 주가가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가격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이야기까지 체크해봤는데 뭐 수출 계속 잘 되고 있고 친환경차나 프리미엄 브랜드의 선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좀 주춤주춤하면서 못 갔습니다. 하지만 뭐 못 갈 이유도 없다. 네,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함께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변해서 뭐 성장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.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. 자, 오늘 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